와. 더 이상 못 가겠죠?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마사에서 멈췄고요, 지금. 마삼 한두 번, 마삼까지 갔다가 마오까지 두번 정도 미끄러졌고,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총평입니다. 드링을 이번에 내가 처음 써봤거든요. 괜찮은 덱이에요. 솔직하게 괜찮은 덱이야. 이제 지금 휘광용도 마침 풀렸고, 휘광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지, 흑룡축으로 돌리더라도 충분히 세거든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은 후속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없는 수준이야. 요즘 덱이랑 비교해서 후속이 아예 없는 수준이어가지고 후속을 챙긴다고 센츄리온을 섞었고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쓸만했어요. 뭐였지? 이거는 두고 그냥 좀 가끔씩 쓸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내가 추천받은 같은 것들은 취향이 안 맞았으면 그냥 아예 안 썼는데, 얘는 쓸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생각보다 놀랐던 거는 드링에 이제 후속이나 챙기라고 넣어줬던 센츄리온 애들이 정말 생각보다 잘 섞여서 썼어요. 생각 외로 정말 잘 섞여서 썼어. 특히 얘 덕분에. 가고일이 레벨 조정도 되고, 어둠 속성 드래곤이라는 그 하나 덕분에 정말 알지도 못하던 시너지가 나는 그런 덱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했다는 거. 가능성은 있었어요. 나한테 시간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분명히 가능성은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시간을 박아서 게임을 했으면은, 분명 이제 마이를 갔는데 아마 성공을 했을 건데, 시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다음부터는 룰렛 덱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 분명히 가능했어요. 충분히 가능했어. 내가 써봤을 때도 아 이거는 분명히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단지 미끄러진 게좀 심하게 미끄러진 게또 있었고, 시간도 부족했어. 프레디 피자 가게 아마 할것 같습니다. 딱히 할 만한 공포 게임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3D 멀미가 먼저 문제여가지고 공포는 둘째치고. 뭐냐, 프레디 피자 가게 그거 나왔다는 게임이 3D가 아니었던 걸로 봤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벌칙으로 아마 이거 할것 같아. 아니면 내가 할 만한 이제 공포 게임이 없거든요. 3D 멀미 그것 때문에.